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펜더 커스텀샵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그죠. 마스터 빌더라 불리우는 펜더 최고의 장인들을 필두로 숙련된 직원들의 손에 의해 파츠 하나하나 정성과 땀으로 만들어지는 악기로서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년과 22년에 출시된 1961 스트라토캐스터 보드를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그죠?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운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커스텀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레릭.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커스텀샵 2022 타임머신 19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레릭 예, 모델입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이 두 기타가 정말 호불호가 없고 여러분들이 다 가장 좋아하는 맞습니다. 컬러의 네. 가장 좋아하는 픽가드입니다. 네. 지금 펜더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어떤 앰프를 쓰셔서 MR에다가 묻혀서 들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풀가라면서 사실 뭐 이제 거의 다 펜더로 했는데 네? 이제 새해부터는 좀 JCM800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물론 네? 중간에 제가 말을 하고 네? 아니면은 어떤 이제 현 PD님 좀 편집하시기 편하게 바로바로 네? 바로 좀 왔다 갔다 해보면서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800으로 가겠습니다. 네. 800에 물린 펜더 커스텀샵 사운드. 오, 매력 있네요. 그렇죠. 엄청 매력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저희가 그 펜더로 늘 리뷰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 당연히 뭐 펜더 조합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쓰는데 그 펜더 마샬 조합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텐츠 하면서 아무래도 좀 많이 못 들려드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800이 주는 또 이 감성이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새해부터는 좀 800 그리고 사장님이 또 큰 돈 들여서 바꿔주셨는데 많이 활용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매력 있습니다. 네, 암을 좀 키우고 사실 최근에 이제 제프베 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다 제프베 형님을 다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진짜 아침에 맞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슬퍼서 네,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같은 미국에서 같은 공연장에서 그 제가 이번에 미국 투어 갔다 왔을 네. 때 저희 전에 오셨나 저희 가고 그 같은 공연장에서 하시는 상황이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 저희 끝나고 그래서 미국에 좀 잔류를 해서 보고 가려고 보고 오려고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
정말 너무 갑자기 말하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울컥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바로 가보죠. 네. 좋습니다. 지금 사연을 모르시는 상태로 한번 사운드를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왜 그런가를 제가 사양으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놀란 게 이게 지금 어쨌든 같은 모델 커스텀샵이잖아요. 네. 그 연만 다르잖아요. 네. 연식만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훨씬 더 좀 하이가 세고 빡치고 그런 느낌이 있고 얘가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치면서. 네. 근데 이제 개가루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좀 공격적이고 캐랑캐랑하고 좀 약간 찌르는 느낌이 있다면 이 친구는 그거보다는 좀 약하고 좀 부드럽게 좀 약간 좀 톤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셀렉티드 투피스 엘더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쿼터솜 메이플랙 그리고 커스텀샵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돼 있는 거는 공통 사양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1년 산 같은 경우는 핸드와운드 펫 60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얘는 의외로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그래요? 싱글 코일이. 그래서 은총 씨가 어떻게 보면은 또 정확하게 포착을 하신 게 하이는 제가 봤을 때도 얘가 좀 더 세고 그 미들레인지에서 확 밀어붙이는 힘은 또 얘가 또 또 있어서 이 되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을 또 달리하는 매력을 보여줘.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손으로 쳤잖아요. 네. 그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가 올라오는 게 이 친구가 더 이렇게 위쪽으로 확 익혀 올라가 있는 네. 느낌이었고 이게 손으로 쳐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훨씬 좀 더 빈티지하다고 많이 느껴져요. 이 친구는 훨씬 더 좀 이렇게 그거보다는 이제 깎여 부드럽고 그러니까 제 지금 오늘 친 기준에서는 근데 그 대신에 앞으로 이제 또 치는 힘은 또 둘 다 비슷하고 재밌네요. 이 어떻게 보면 은총 씨 앞에서도 설명을 해줬지만 이 가장 팬더다운 사운드 그리고 연주자들이 팬더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사운드를 잘 들려준 두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두 개 근데 쳐보면서 느낀 게 아 진짜 잘 만들어. 진짜 잘 만들었고 와 이 좋네요. 좋기는 근데 참 비싸가지고. 그리고 저는 은총 씨가 오늘 다시 한번 느끼지만 왜 이렇게 JCM 800 사운드에 열광을 하는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소리도 좋지만 은총 씨가 왜 좋아하는지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물론 이제 팬더에 물려서 연주할 때도 멋진 사운드를 뭐 들려주시지만 하지만 이 JCM 800 할 때는 정말로 기타와 한 몸이 돼서 연주하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은총 씨가 평소에 JCM 800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제가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 저희 이제 사장님이 참 이 제가 졸랐거든요.
제발 바꿔달라. 네네네. 이걸로 바꾸면 기타 더 잘 팔릴 것 같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일단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 800같이 이렇게 좋은 앰프에 아 물론 그 전에 앰프가 나빴다는 건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너무 오래 써서 사실 앰프 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교체할 때도 됐었는데 이 좋은 앰프에다가 물려서 치니까 이 기타 진가가 훨씬 맞아요. 더 잘 드러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기타들의 사운드를 잘 담아낼 수 있으니까 리뷰를 하면서도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타들이 아 이게 800에 묻히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라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로 60년대로 돌아갔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역시 어떻게 궁합이든 그냥 기타가 좌펜더 우깁슨이면 앰프는 좌펜더 우마샬이라는 게 참 많네요. 하여튼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셨고요.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요 두 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1961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